나 이제 호빗이 되는 거지. 좋아. 그럼 무슨 덤블 탱크 그런 거지? 야. 오, 씨, 자세 잡는데 아파. 이쪽이 좀 통증이 오면은 또 아픈 잘못 안 된 거야? 네. 제대로 아픈 거야. 아, 딱 맞대? 덤프트럭 잡고 있는 것 같아, 나 지금. 내가 계속 팔을 만졌던 게, 팔 혹시 부러지는 거 아닌가 해서, 하고 뭔가 뼈에 느낌 있는 것 같아서 만졌는데, 너무 세졌는데? 진짜. 우리나라 78kg급들은 큰일 났습니다, 일단. 큰일 났고, 이거는, 세계 무대 나가서 내가 수준을 모르긴 하는데, 야, 이 정도로, 센 사람들 강할까 싶기도 하고. 여기서 내 생각으로는 중량이 한 20% 더 늘려야 되거든. 그래야 세계 무대로 간다. 한번 해볼게. 한번 해보십시오.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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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80 접어야 되겠습니다. 이제. 얘 손이 나도 좋고. 얘 영상 나올 때 체육만이라고 하잖아. 그래서 이렇게. 얼굴도 조그만데 키에 비해서. 진짜 조그만 건데. 아무도 안 잡는데? 얼굴 작잖아요. 먼저 해. 그때 막 쉬니까 또 엄청 하고 또 오버스톱도 어때? 한참 어때? 어때? 어때 느껴보니까 우리만 이겼을 때 좋았지. 와. 어때? 어? 우리만 이길 때 좋았지. 예전에는 관장님 스타일이 살짝 이렇게 가지셨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진짜 벽이에요 이제. 예. 나 아까 진짜 오른팔 이렇게 나 뼈 부러졌다니까. 뼈가 아까 욱신욱신해서 계속 뼈를 만졌어. 아, 얘가 치다 혹시 나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. 만져봐. 근데 저보다 우승이 훨씬 크더라고. 뭐? 킬. 나 85. 네, 그런데 여기 먼저 좋고요. 아니 얘가 더 커 보이는데? 나도 어때? 그래 맨날 위 약한 애들 만났다. 어떤 거 같아?
뭐가 달라? 뭐가 달라? 차원이 다른 것 같아. 너는 자원이 되게 좋아. 네네. 좋은데 아직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. 그래서 무리하게 되면 다칠 수밖에 없거든.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너한테 꼭 맞는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해야 돼. 그 전까지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. 자원이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아. 80도만큼 못 다쳤지?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다치는 거야. 확실히 배우면 진짜 엄청 세질 거야. 진짜. 바깥쪽 아직 못 써. 그러니까 살쪄서 못 써. 명물이지 우리 체육. 살짝 만져봐. 나 이제 내년에까지 저걸로 풀커라는. 야, 너 이거 씨발 이거를 하고 있었어? 네. 어떻게 만져봐? 대단하다. 60kg야 이거 진짜. 아니 무리하지 말고 한번 느낌만 봐봐. 와, 이게 힘이 이렇게 되나? 반자율이 있으니까. 오케이. 갑자기.